이게 그걸 아 이게 계곡에서 자꾸를 올리다 보니까 또 고장 났어요. 이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요 고치 이걸로 돼서 이 기계 소리가 돌아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이거 열어보고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아 잠깐만. 꼽거든요. 이렇게 꼽아. 요렇게 돼 있어요. 요거. 하고 이거 제거시켜 나서 이제 요 밑에서 먼킹 넣고 조절해서 빼면 되거든요. 이게 곧 보통 보면은 문제가 될때 이게 잘 고장이 나는 거죠. 요거 한 이거 한 6,000원, 7,000원밖에 안 해요. 이거는. 나오죠? 수돗물 일단 잠깐만 막아 놓을게요. 펌프가 또 요번에 태풍에 고장이 났는데 그뭐 흙물이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 순환하는 거 조그만한 거 순환 펌프를 돌리는 거 있어. 순환기. 그거가 똑같은 건데도 이 밑에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바꾸러 갑니다. 빨리 바꾸고 와서 그거를 이제 고쳐놔야 좀 물을 좀 쓰죠. 뭐 개고기가 물 떠다 먹는 거는 뭐 상관없긴 하는데 사람이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스러운 게한번 계곡에서 물 떠다 먹지 않고 그래 올 끌어올리 기계로 끌어올리다 보면 귀찮아져 이제 물 떠러 다니는 게 그리고 이제 또 거기까지 설거지도 들고 가야 되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가서 고치자. 네, 그래갖고 이제 그 교체하러 가고 있습니다. 빨리 가서 이제 교체하고 해서 밀림빨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태풍이 지금 세 번째인데 뭐 답이 안 나오네요. 뭐 방법이 없잖아요. 어떻게 해요? 네? 태풍이 계속 오는데 이제 이 트럭이 이게 그 요번에 타임벨트하고 이제 고쳤거든요. 그러니까 엉 수란데요. 그리고 저기 브레이크 등도 또 나가 있었더라고 양쪽 다.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고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별을 그 태풍 지나고 안전거리 들어가면은 이제 길이를 좀 찾아와야죠. 길을 뭐 찾아와서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. 자연의 순리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요게 압력 개폐기거든요. 요건데, 그 기존에 그런 게, 그 볼트가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. 1명을 모델명이 같아야 되는 거지. 250볼트에서 10A로 돼 있어요, 이거는. 요거는 열었으니까, 요거를 잠궈야지. 여기서.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는데. 아니, 우리 집에, 저기, 뭐야, 계곡에서 끌어올리는 건데, 이 펌프가 수시로 고장이 나네요. 요번에 또 장마, 뭐, 태풍의 야가 어찌 됐는지 문제가 돼가지고, 제가 요거를, 다른 건 이제 점검 끝났는데 요거만 아마 교체하면 될것 같아요. 요거를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. 새로 샀어요. 요거 똑같은 거잘 보고서 사셔야 돼요. 뚜껑 보면은 남바가 있어요. 그리고 같은 거래도 이 구멍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래서 잘 보고 하셔야 돼요. 어쨌든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이거 지금은 여기 연결선 전기 뺐고요. 여기 아직 물이 좀 있어서 이제 요걸 하고 요 안에다가 요걸 잘 집어넣어야지.
어느 정도 가면은 몽키로 마지막은 조금 세게 해줘야 돼요. 몽키를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완전히 돌려줘야지 물이 또 안 새지. 너무 세게 졸릴 필요는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적당한 게 좋아. 적당한 게. 다음에 또 이거 고장나면 바꿔야 되잖아. 그러니까 됐고. 됐어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연결선이 이렇게 있어요. 이거는요, 또 어디에다가 해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갖고, 요것도 하나 꽂고, 정해진 여기는 꼭 여기다 꽂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꽂아서, 전기를 한번 꽂아야 할. 윙! 돌아갑니다. 돌아가는 소리 나잖아? 그리고는 이제 다 됐다는 말이지. 이제 한번 틀어볼게요. 이제 물이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물이 나오는가? 잘 나오죠? 물 나오는 거. 펌프 순환기만 잘하면은 돼요. 네.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요. 모두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